서울시스터즈 출신 가수 방시리가 2024년 2월 20일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본명 방영순. 1963년생으로 인천 강화도 출신. 향년 61세. 가수 방시리는 2007년 이래 17년간 투병 중이던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80년대 미팔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985년 여성 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다. 그는 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시켰다. 방시리는 서울시스터즈 해체 후 1990년 솔로로 전향해 서울탱고,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인기를 누렸다. 방시리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던 중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난 17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TV에 출연해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된 데 이어 당뇨에 따른 망막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황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